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 장해주식의 담당 PD 이무재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유대 경전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과거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거만해지지 않는 말, 한편으로 큰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문구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자신의 반지에 새긴 문구인데요. 참 어려운 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자 시장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링컨도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들이 힘들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되새겼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희망을 갖고 스타 장해주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주간 청약 일정과 상장 기업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지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번 주에도 청약 일정이 빡빡한데요. 놓치지 않으시도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신라젠과 애니젠, 유니온 커뮤니티가 청약에 들어갑니다. 뒤이어 30일과 12월 1일에는 현성바이탈의 청약이 진행되고요. 12월 1일과 2일에는 마이크로프렌드가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 총 5개 기업의 청약이 진행되고요. 이어서 상장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H&T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30일 수요일에는 뉴파워 플라즈마와 LNK 바이오메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요. 12월 첫날에는 퓨처캠과 오션브릿지가, 2일에는 핸즈 코퍼레이션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청약과 상장 일정으로 바쁜 한 주가 될 텐데요. 이번 주도 저희 스타 장애 주식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선인 과장과 장외 시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간 청약 일정과 상장 기업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박선님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상장한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흐름 보여줬나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지난 11월 10날 상장을 했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로서 지금 사실 적자 기업으로 처음 코스피 상장에 이제 상장을 하는 걸로 굉장한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공모가가 지금 13만 6천 원이었고요. 지금 상장 첫날에 13만 5천 원의 시초가를 형성해서 그 개장 직전에 12만 5,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상장 첫날에 한 6.6% 정도 오른 14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날 이제 상장하고 시가총액으로 한 9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30위 안에 이제 오르기도 했고요. 다음 16일 날 다국적 제약사 얀센의 자회사인 신락과 3천억 원 이상의 그 위탁 생산 계약을 이제 공시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소폭 상승했고 지난 15일 그리고 17일 이틀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상승세로는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일보다 500원 하락한 16만 1,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빠졌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하루를 빼고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그 위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군요. 아까 청약 일정에 잠시 나왔었는데 오늘과 내일 또 하나의 대어로 꼽히는 기업이죠. 신라젠의 청약이 진행 중인데요. 신라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라젠은 지금 기간 수요 예측을 했을 때도 특징적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지금 공모가를 17,000원에서 2,500원에서 그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공모가를 또 낮췄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단기 순손실이 558억 원, 또 올해 9월 그 말 기준으로는 343억 원의 순손실을 이렇게 냈는데요.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인 그 간암 치료제인 팩사백에 이제 매출이 이제 반영될 것을 예상하는 그 2020년에 그 추정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공모가를 산출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이랑 내일 이제 청약을 이제 기관들을 상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신라젠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 사태 이후에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장외 시장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수요 예측 결과가 잠시 CG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517건의 참여 건수를 기록했고 경쟁률은 74.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초반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라젠을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바이오 기업의 바로미터로 이 두 기업을 주목하셨고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향후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어느 가격에 많이 물량을 써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까 그 자료 준비했는데요. 수요 예측은 지금 15,000원에서 18,000원까지 지금 공모가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간 수요 예측 이틀을 했을 때 결과 지금 가장 많은 참여 건수를 보이는 거는 지금 15,000원 이상 하단에서 지금 174건을 이제 참여 건수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신청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공모가 상단에 18,000원 이상에서 2만 원 미만이 지금 한 75% 이상의 이제 배정을 이제 받은 것을 신청한 비율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18,000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15,000원으로 이제 공모가 하단에서 공모가를 이제 확정을 했고요. 오늘이랑 이제 내일 이제 개인들을 상대로 청약이 일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청약 첫날이고 내일이 이제 청약 둘째 날인데 공모주 청약을 하실 때는 경쟁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청약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모가는 15,000원에 확정이 됐는데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신라젠이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을 하죠. 상장 첫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 혹은 체크해봐야 될 리스크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수요 예측이 지금 157건을 했을 때 경쟁률은 지금 74대 1 정도를 이제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보호 예수를 이제 한 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지금 장외에서도 9주에서 개인들 주주가 굉장히 분포가 많았고요. 또 상장 이후에도 지금 한 천만 주 정도가 이제 상장 예정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기관들이 보호 예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첫날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신라젠 살펴봤을 때도 주주 구성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기관들 역시도 이번 수요 예측에서 의무 확약 신청을 한 기간이 없었다는 것. 네. 예, 여러 가지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 리스크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공모가 자체가 워낙 물론 나중을 대비해서 제가 이게 저렴하다 비싸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공모가 밴드가 제시했던 게 18,000원에서 2만 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 17,000원에서 2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를 더 낮춰서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한번 더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 15,000원으로 확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늘 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드디어 저희 스타 장외 주식과 연계한 앱이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엄지민 캐스터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와우스타가 크라우드 펀딩 앱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양방향 소통에 힘을 더했습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와우스타 레츠고 펀딩을 검색하신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펀딩 앱을 통해서 어디서든 스타 장외 주식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채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 관한 궁금증을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무료 음료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와우스타라고 검색하시면 제 상단에 앱이 뜨니까요. 그 앱 설치하시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임 과장님, 오늘은 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상장을 한다는 기사를 이제 보시고 문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문의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장애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그 셀트리온의 계열사로 그 바이오 시밀러 그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그 셀트리온의 그 해외 영업 권을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네,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이 개발한 의약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 25일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상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자, 앞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유통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말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갈까 하는데요. 복제 의약품을 지칭하는 말에는 제네릭이라는 말도 있고 바이오 시밀러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의약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 의약품과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합성 의약품은 그 쉽게 말해서 그 카피약이라고 해서 그 화학 의약품을 이제 화학 성분 혼합약으로 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뭐 아스피린이나 그 타이레놀처럼 이제 화학 성분의 약을 그 복제한 카피약이고요. 카피가 쉽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세포 배양 기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사제로 투여를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나 백신, 뭐 항암제 이런 제품들을 볼 수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그 복잡한 구성 성분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복제약 카피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밀러,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효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 향후의 핵심 산업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만성 질환이나 그 난치병, 난치병의 탁월한 효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네릭 의약품은 요즘에도 여러분들 익숙하게 들어보셨겠지만 뭐 비아그라 같은 그런 제품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약으로 나온 화학 의약품이고 비아그라가 2012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한미약품에서 만든 약품이 바로 88정이죠. 네. 예, 그 두 개의 제품이 동시에 한 곳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 구성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를 보시면요. 먼저 그 서정진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장이죠. 서정진 회장이 지금 46% 이상의 주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은 JP 모건 사모펀드가 한 22%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섹이라는 거고요. 지금 기타 주주로는 한 10% 정도 보이실 수가 있는데 구주 유통 물량 가능 물량이 지금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조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기타 주주들에게는 약 10% 정도밖에 배분되어 있지 않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그리고 JP모건 사모펀드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까지 해서 지분율이 지금 대략 한 70% 후반대를 육박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실적 수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매출이 어떤가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은 2013년, 14년, 15년 표를 준비했는데요. 2013년에 매출은 지금 1452억 원이고요. 1647억 원, 그다음 4천억 원. 지금 2015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1119억 원, 2015년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도 286억 원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보시면은 2014년, 14년, 15년까지 재고자산이 쭉 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도 했는데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의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에 앞서 먼저 짚어주셨지만 재고자산 비중이 매출 대비해서 대략 3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양보다
창고에 쌓여있는 양이 3배 이상 있다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리스크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재고 자산이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도에는 지금 1조 한 1천억 원 이상이고요. 지난해도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이상의 증가를 했는데요. 재무 구조가 이제 취약하다는 이제 지적을 받아왔는데 재무 지표를 이제 안에 들여다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셀트리온의 그 이 생산한 제품을 재고로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곧 판매될 그 대규모 판매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제품을 쌓아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램시마 초기 이제 판매 개시를 위해서 초동 물량을 또 출하를 했고 이번 달부터 이제 미국 판매가 이제 본격화가 되면은 이제 재고 자산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증권사 이제 리포트에 따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연내 이제 2,600억 원 정도 규모의 램시마 미국 이제 출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 보건 당국에서 레미케이드 및 램시마의 그 교차 투여 시에도 두 약물 간의 안전성이나 뭐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신규 환자뿐만 아니고 이제 기 투여하셨던 그 환자 대상으로 이제 램시마가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이런 재고 자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요. 또 회사에 대한 이런 신뢰 부분도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전자공시를 통해서 여러한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일단 올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그 정도 갖고 있었다라는 게 회사 측의 답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그 미국의 판매는 화이자에서 2,600억 네. 계약을 했죠. 네. 그렇다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길래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우리가 그러면 그걸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을지 궁금한데요. 제품 현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품을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게 그 레미케이드 얀센의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제품의 그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를 볼 수가 있고요. 램시마는 지금 그 자가 면역 질환에 이제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궤양증 그리고 이제 크론병 이런 것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하고 있는 제품은 그 허셉틴, 로슈의 허셉틴의 그 바이오 시밀러인 허주마, 그리고 리툭산의 바이오 시밀러인 트룩시마주까지 지금 주요 유방암이나 그다음에 림프종 이런 쪽으로 지금 효과가 있는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램시마가 지금 올해 4월에 미국 FDA 허가를 받아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주마는 지금 올해 10월 달 유럽에 허가를 신청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트룩시마는 지금 11월 달, 올해 이번 달에 한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유럽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올해 또 유럽 허가가 또 예상되지 않나 지금 일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추가로 그 바이오시밀러 휴미라랑 지금 아바스틴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만 하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바이오 신약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종합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이제 신약 개발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로 개발한 제품들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램시마가 네. 그중에 가장 가시적으로 승인이 되어 판매까지 가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바이오 신약까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앞서 얀센에서 레미케이드라는 제품을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들었고 또한 얀센 역시도 이번에 램시마와 관련해서 미국 그 진출을 앞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랜 분쟁을 하기도 했었죠. 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분쟁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바이오시밀러의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 상황을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50억 달러의 이제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특허 만료와 함께해서 유럽과 이제 각 다른 미국들 각국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권고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판매 파트너인 화이자의 이제 브랜드 효과 등을 힘입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이제 확대하고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지금 50%를 차지하는 이제 거대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을 통해서 이제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2월 달에 그 암젠의 호구증 감소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치료제인 류포젠에 대해서 그 작토즈 회사의 바이오 시밀러인 작시오를 이제 허가를 했고요. 2016년 4월에 존슨앤존슨의 그 레미케이드에 대한 그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렘시마를 이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렘시마 이제 실적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에 앞서 상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픽스도 그랬고, 그렇다면 국내 대기업들은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일단 최근에는 이제 그 미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오픈이 되고 이제 고가의 그 항체 의약품 특허 만료가 되면서 이제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지금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에서도 LG 생명과학을 인수하면서 네. 연간 이제 R&D로 한 5천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SK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한 기업인 SK 바이오팜과 그다음에 의약품 위탁 생산 회사인 SK 바이오텍을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각각 좀 다르긴 한데 삼성이나 LG, SK에서도 이제 각각 바이오 시밀러나 이제 바이오 산업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지금 해외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2016년 그 올해 4월에 미국에서 이제 그 허가가 승인을 나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판매 가격이 한 15% 정도 이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지금 이제 출시를 이제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보험 위주로 이제 의료 환경에서 이제 저가의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렘시마는 미국에서 그 인플렉트라라는 제품명으로 지금 올해 10월 초에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 미국 FDA 레미케이드의 이제 모든 적응증을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앞서 유럽에 진출을 했고 노르웨이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대체하자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영국에서 이 레미케이드를 대체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렘시마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미국 시장 진출을 바로미터 삼기 위해서 영국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보죠. 영국 내에서 렘시마의 시장 점유율은 어떤가요? 영국은 지금 2013년 8월에 판매 허가가 났고요. 영국 내에서 레미케이드 및 레미케이드 시밀러 점유율을 발표를 했을 때 그 영국 보건 임상 연구소에서는 렘시마를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할 거라는 이제 권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에 레미케이드가 한 84%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2016년 상반기만 했을 때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의약품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21%로 줄었고요. 그 렘시마와 인플렉트라라는 게 지금 나머지 한 78%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은 한 5% 정도 이제 약가격은 하락이 됐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한 75%의 약가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할인이 컸고 그를 통해서 거의 역전이 되어 버렸네요. 네. 네. 두 개의 제품이 역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장외에서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이제 상장 청구 소식이 들리거나 혹은 공모 청약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셀트리온 상장되어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이 되었을 때 지금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만드는 회사, 위탁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이 같이 되기 때문에 장내에 상장이 되었을 때는 이제 서로 회사가 이제 같은 계열 회사가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단 바이오 그 셀트리온 제품 처방도 이제 앞으로 미국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올해 언론 쪽에서도 이제 그 유럽 쪽 시장도 이제 40% 이상의 수준 그 점유율도 40% 이상의 수준을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된 데이터 기반으로 램시마가 얼마나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처방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이제 신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외에서 이미 좀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봤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박선님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